킹 오브 파이터를 주제로 한 많은 만화들이 있습니다. 그중 빗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만화가 있는데요. 바로 사이가도 작가가 그린 킹 오브 파이터 동인지 만화이죠. 사이가도는 일본 동인지계에서 활동하는 작가입니다. 킹 오파 시리즈로 유명해졌으며 상업 작가로 데뷔까지 하게 되었죠. 오늘은 사이가도 킹 오파 만화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킹 오브 파이터 세계관에선 귀여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유리 사카자키. 사이가도에게 포착되어 만화 속 주인공이 되는데요. 바로 유리와 친구들 시리즈입니다. 주인공이었지만 활약은 미비했고 오히려 다른 캐릭터들이 더 주목받았으며 결국엔 유리의 비중은 줄어들었고 아테나와 블루마리, 마이가 주역으로 활동하죠. 특이하게 유리가 등장하지 않음에도 제목은 유리와 친구들이란 이름으로 꾸준히 시리즈로 나옵니다. 킹 오브 파이터 속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들은 대부분 사이가드 세계관에 한 번씩 등장해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오리지널 주인공인 코사나기큐는 이상하게도 사이가도 작품엔 등장하지 않으며 야시로가 세계관 내에선 더 강력하게 나오고 시켄수가 남자 캐릭터 중에선 최강자입니다. 사이가도는 유독 시켄수를 많이 밀어주는데요. 켄수를 거쳐가지 않은 캐릭터는 찾기 힘들 정도이며 앤디를 사랑하는 마이마저도 켄수 앞에선 꼼짝도 못합니다. 바오와 크리스는 켄수의 협력자로 자주 등장하죠. 물론 앤디도 초기엔 주역이었지만 켄수를 능가하지 못했고 사이가도와 팬들에 의해 켄수는 의자왕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킹과 치즈루의 출연이 줄어들고 마이가 가장 많은 작품에 출연하게 되었죠. 그렇게 뒷세계의 주인공은 켄수와 마이가 차지하게 됩니다.